나눔입니다. 남편과 딸 문제로 힘들어하는 옆집 언니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본마만 있다는 이 말씀이 그분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목장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활절 전도 축제를 앞둔 주일 새벽에 그 옆집 아저씨가 술을 마시고 이 집사님을 찾아와서 왜 자기 부인을 데려가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과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더 큰 소리로 그 집사님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니까 망치로 현관을 다 부수는 일이 생겼답니다. 너무 무서워 떨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잠잠해준 후에도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침에 언니가 과연 교회를 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전도 축제일이니까 아침에 그래 일찍 가서 보고 있는데 그 언니가 휘문 채풀의 교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어요. 야, 언니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싶어서 너무 기쁘고 안도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 문을 부순 아저씨는 오른손이 잘못돼가지고 입원을 했답니다. 저희 가족은 아저씨가 좋아하는 만두를 사들고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 현관문이 부서지는 일을 허락하셨지만은 언니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고 아저씨는 아직 안 나오시지만 언니의 어머니, 동생, 딸이 모두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도할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분도 불신가정에서 자라서 엄마의 암과 시댁에 망하는 그 큰 지진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이분도 주님을 영접했고 환경은 힘들었지만 예배와 말씀이 있기에 힘든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가장 땅끝이 옆집인데 옆집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적용의 말씀을 미리 다 해드렸어요. 설교 끝입니다. 예. 이런가 하면 터키 남부의 해안에서 땅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진 3살박이 아일란 쿠르디 사진이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의 폭탄 테러로 숨지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말해버릴 거야 이렇게 라고 남긴 마지막 말은 지금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지중해에서 2600여 명의 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까요? 골로새서 3장까지 오면서 소명받고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종과 사랑과 순종의 언어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진 같은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이유는 결국 나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인하여 모두를 그리스도께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이 전도입니다. 결국 전도하기 위한 것이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하여 그동안의 모든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몸바쳐서 일해온 회사에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대기업의 한 임원이 부하 직원을 보고 야, 이 개 XX야. 너 제정신이냐? 너 같은 것도 집에 가면 너를 애비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냐?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자료에 오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럴 때 아무리 순종의 언어를 쓰고자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참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심호흡을 하라고 하고 3분간 참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화를 내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이게 일시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쟁은 끝나야만 하고 난민들은
구조가 돼야만 전도가 된다면 전도가 될 나라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쟁 무기를 다 갖추고 있어도 화살을 실제로 쏘기 위해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인 순종과 사랑을 알아도 결론은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닥터 조에트가 말하기를 열 사람에게 설교를 가르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겠다. 결국 변화되는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개역 한글 성경은 기도에 항상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애착을 가지고 전념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되 중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란 골로새서 1장 중보 기도의 모범에 의하면 오래 참고 인내하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계속적인 기도는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응답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게 하고 기도를 하면 모해하면서 중단하게 만들고 감사는 간곳이 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기도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감사와 깨어있음은 기도를 떠받치는 두 기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째로 외적인 훈련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하여 주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몇 사람, 새신자와 초신자를 위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각오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와 습관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은 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최고의 기도, 일단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만 반복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잠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누워서 기도하시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차 타고 기도하시고, 신문 보면서 기도하시고, TV에 사건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남의 집을 방문할 때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뭐 얼마나 이루어진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모두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뭐든지 기도하세요. 통성기도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은 설교할 때 제가 적용하는 거 또 기도 제목 드릴 때 쓰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그냥 그거 읽으면서 눈 뜨고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돌아가면서 공예배, 목장예배 가릴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시고 공예배 기도는 공동의 제목을 넣어서 너무 길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쏟아내는 것을 서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기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보기도학교, 중보기도 파수꾼, 중보특공대 등에 참여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축복이란 것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목장 가고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모임 할 때 교회 모임에서 이탈하는 것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기도 모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외적인 훈련이라서 내적인, 두 번째는 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엄마가 쌍둥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쌍둥이가 하도 젖을 찾아대니까 어떤 엄마에게 이 아이 둘을 좀 그 맡아서 키워라.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싶지도 않은데 하도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들을 그것도 둘이나 키우다가 그게 좋은 일이지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그들을 키우면서 그 엄마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톨스토이는 남의 자식을 위해 우는 그 여인의 눈물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림자를 발견했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도 종류와 장르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원망이 나오니 이런 분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드려야 할까요? 예, 우리는 착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실제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기도의 한계가 딱 옵니다. 중세 후세기 베네딕트 수도사는 성직자로 살기 위해서 이제 안토니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장으로부터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30분이 되니까 딱 바닥에 떨어졌어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발전시킨 방법이 큐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도 하나님과 친의 응답을 받습니다. 친하려면 날마다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일방적으로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뭐를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교제 시간을 오래 가진다고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제를 할 때 그 대상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데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찾아가서 울고불고 하루 종일 문 앞에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평소에 친해두시기를 권합니다. 평소에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면 입학시험이 다가오고 부도가 나도 그렇게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날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는 해줘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우리는 응답이 됩니다. 그죠? 많은 얘기가 뭘 필요하겠어요? 해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인격적으로 읽으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훈련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훈련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앞서간 선진들의 이 믿음의 행전을 보면서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묵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기에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 가지 쳐야 할 나의 교만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요즘 사이비적인 기도와 사이비 기도원도 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고 뭐 며칠 금식하면 다 응답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기도는 이렇게 외적 내적 훈련을 통해서 차례차례 순서를 따라가면서 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교인들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내려온 이제 그런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날마다 큐티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제가 기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떨어졌다고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제가 제일 친한데 말이에요. 예. 우리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뜨거움이 있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평소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기도하다는 단어는 참다 견디다에서 유래하며 말씀을 보며 변함없이 충성하고 전념되게 하기에 이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옆에서 보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아이가 떨어져도 항상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항상 있기 때문에 야 떨어져도 붙어도 뭐 어떻게 잘못돼도 이 보세요. 이 CEO에서 내려왔는데 경비를 하고 보안원을 하고 세상이 찌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이런 적용입니다. 내가 난리를 치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냥 뭐 외치고 뭐 노방전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그 삶을 모르잖아요. 삶으로 전도하는 것만 남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훈련은 어떻습니까? 식사 기도부터 묵상 기도까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외적 훈련과 내적 훈련 중에 어느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기복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팔복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예. 이타적인 거, 이기적인 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두 번째는 전도할 문이 열리려면 나의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합니다. 나의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대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누구도 핑계될 수 없도록 자신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도해 줄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매임에서 풀려야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매임을 당한 가운데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상태에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스승에게 기도 제목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는 학벌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고. 예,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 육적인 것을 듣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 부분에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메인 환경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요 직역하면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말씀의 문이래요. 전도할 문, 말씀의 문. 예, 바울 사도는 말씀을 받아야 전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얘기밖에 없고 전도와 기도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이 있어야 기도하고 말씀이 있어야 전도하고 말씀이 있어야 사랑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정말 안 지나서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이번 주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오는데
주님, 그분들을 위해서 저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메인 환경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려면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10년이 가도 안 이루어지고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혹시 붙들어준 인생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가 그렇게 원해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이 붙들어준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오지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죄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비싼 배를 자기가 탈 수가 있겠어요? 또 죄수의 몸이 아니었다면 어찌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토 총독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돈 한 푼 안 드리고 그들을 만나는 방법이 거기 있었어요. 죄수가 돼서 갇히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메인 가운데서 자꾸 풀어달라 그러지 않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전까지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저기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내 환경에서 정말 전도할 문이 열리게 좀 기도해 달라고. 내 이 환경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이 환경 그대로에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은 단어 자체가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즉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이원론주의자들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굉장한 특별한 훈련을 거쳐서 자기들만 아는 지식을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도 신학교 가야만 아는 지식, 어떤 훈련을 거쳐야만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차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자랑하던 이 단어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설파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이지만 내가 이 비밀을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잡힌 것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갇힌 거다, 이렇게. 예, 너무나 다르죠, 그죠? 내가 병에 걸린 것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암에서도 이렇게 기쁘니까 여러분도 구원받으라. 내가 부도가 난 것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 그런데 다들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못 가서 암이 걸린 거야, 뭐 이렇게. 또 뭘 큐티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걸린 거야. 큐티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인과응보를 찾고 강조하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정말 신비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잘난 척하는 데 쓰이고 한쪽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쓰는 정말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온, 신비입니다. 바울이 깨어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땅끝의 상황에서도 항상 전도할 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힐링터치 10주년 기념예배에 가서 환우들 앞에서 그 아픈 분들에게 저의 남편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도 할 말이 산땜이잖아요. 가장 30대에 하루아침에 남편이 암으로 간 것은 얼마나 큰 약재료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암으로 간 것은 나의 매임이었지만 그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를 말하게 되어서 전도의 문이 수없이 열리고 지경이 이렇게 넓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지요? 저도 왜 여기저기 가면 그렇게 약재료가 많을까요? 할렐루야. 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그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십니까? 그런데 나의 매임에 공감하는 우리가 있습니까? 나눠보십시오. 이번에 10월 9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루이스 부시 박사와 저와 우리 김여샘 목사와 또 우리들 교회에 또 여러 또 유명하신 분들과 같이 원 메시지 올 제너레이션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합니다. 예. 루이스 박사님, 예.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유명하신 예, 분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는 목욕탕 목회 큐티 세미나가 열립니다. 우리들의 매임에 같이 공감하기 위하여 우리들 교회를 열고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마땅히 할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제 우리가 매였잖아요. 매인 가운데서 나도 예수 믿는데 할 말 좀 하자 이러면서 나도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참았는지 아냐 이러면서 막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 근데 얼마를 참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한 달쯤 참았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아느냐. 마땅히 할 말을 하셔야지. 마땅히 안 할 말을 할 말로 생각하면서 생색을 내면 안 됩니다. 하도 여자로 이렇게 참고 사는 걸 많이 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몇십 년 동안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밑에 있으니까 종이니까 절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살았으면 아무것도 지금까지 못했을 거예요. 마땅히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포장하면서 나 할 말 좀 하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전도하는 인생이 전도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고난의 넓이와 깊이와 뭐 이게 뭐 얼마나 넓던지 깊던지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 종류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중보기도의 결론은 바로 오래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거룩인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매임이 된 것도 다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불신자입니다. 외인에게는 참으로 지혜롭게 전도해야 합니다. 외인에게 지혜는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야 합니다. 불신자는, 예, 불신자는 뭐 밖에 있는 외인도 있겠지만 집안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 식구들 가운데 모두 존재합니다. 같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신자가 존재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이야기는 헬라어 상업용어로 시장에서 상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민첩하게 포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가 순간순간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상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마음이 되고 한편으로는 휩쓸리지 않으면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미움을 받으면서도 온유하고 땅에 살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세상에서 남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술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예. 어떤 예술작품을 보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믿음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술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예. 수많은 작품을 보고 음악회를 가고 미전을 봐도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수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동은 정말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작품인 것 같아요. 믿음을 미움을 받으면서도 온유한 것,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까? 유리그릇처럼 여기에는 이렇게 행하고 저기에는 저렇게 행합니다. 예,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술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기라는 것은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구입해서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돈과 시간과 지위와 권세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칭찬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시간을 버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가족 중에도 있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예수님을 천히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불신자와의 언어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인 환경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메어 있다면 그거 자체가 최고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유리 그릇 다루는 것처럼 지혜로 다뤄야 합니다. 내가 믿어, 교회 나가, 그러면 됩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만큼만 말하셔야 돼. 정말 지혜로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모든 기도를 하는데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래요. 그러면은 내가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 되잖아요. 내 속의 감정과 가치관은 대부분 전부 다 언어로 드러나게 됩니다. 언어는 믿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롭기도 하지만 아픈 소금의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권위가 있고 맛을 내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진짜 아에서 다르고 어에서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언어는 영적 분위기까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지 좋은 언어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언어 생활이 구원과 직결되지 않고 있다면 절대로 맛있는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언어는 구원의 언어입니다. 온유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목회자의 설교나 성도의 기도 몇 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자기 분량에 따라서 또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늘 집에서 싸우면서 나가기만 하면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만 만나면 거룩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이 어떻게 갑자기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평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가장 잘 버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마땅히 할 말에 이 모델을 보여드리겠어요. 골로새서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성숙한 기도와 성숙한 기도응답과 정말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는 저는 최고의 모델로 모세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진정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요새 모세를 묵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뒤에를 가보면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이제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아론이 그거를 못 기다려서 그 모두에게 금고리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아름다운가 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제 화를 내리겠다고 이제 이르시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록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어.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참으신 사건인데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냥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전히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금송아지 신상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사명으로 이어져야 되겠는데 거기서 노세 노세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이 일이 자기네들이 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거를 모르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힘으로 다 잘 사는 거야, 내 힘으로 결혼하고 내 힘으로 공부하고 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사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사명 따위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계속 지금 송아지 금송아지하고 춤추고 옆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던 모세가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 던져 깨트렸어요. 이것은 자신을 깨트린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그 다윗도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소서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운 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건 자신을 깨트린 것입니다. 전 최고의 기도응답은 나의 가장 아까운 것을 하나님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백성 때문에 걸어가는데 이 백성이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지만 결국 모세 때문에 화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장 아까운 돌판을 깨트린 모세는 이 구원의 담대함으로 금송아지 숭배를 조장한 아론 대제사장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다 나오라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왔는데 거기서 생각지 못한 살인자 레위 가문만 나와서 우상 숭배한 백성 3,000명을 죽이는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 죽이는 게 또 헌신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죽여도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의 억울함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은 그건 완전히 살인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을 악을 대적하는 악을 이 처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인정이 되었기에 살인자의 오명을 벗고 영원한 제사장 가문으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전도할 때 행위만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갔다 왔다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또 뭐 감옥에 안 가서 의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분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돌판도 못 깨뜨리고 아론도 하나님의 명으로 모세가 임명한 사람, 또 아론에게 책임도 못 묻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것입니다. 가장 아까운 돈이나 자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을 찾으려면 건강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자식이 목적이 되고 건강이 목적이 되면 결국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도 목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직분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성막 짓는데 보니까 아론과 아들들이 동참을 안 합니다. 성막 지을 때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부살렐과 올리압, 여호수아들이 짓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짓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도 진짜 중요한 사람 살리는 일은 영적인 사람이 해갑니다. 모세가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한 죄패를 붙이고 가면서 분별을 하고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부살레를 임명하고 이런 것을 잘했기 때문에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항상 헌신하는 사람은 어디서고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야말로 자기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살인자였고 이걸 평생 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죄패를 붙이고 있어야 분별을 하고 헌신이 나옵니다. 죄패를 붙이고 있어야 부부간에도 헌신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헌신을 하고 회사에도 헌신을 하고 그래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의 이런 적용은 그때부터 전 인류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바로 이게 어렵지만은 처마 나의 아까운 것을 내가 던졌을 때 하나님은 돌려주십니다. 어떻게 그 돌판을 깨트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아까운 것을 복음 때문에 깨트릴 용기가 있습니까? 은혜로 소금을 치듯이 전도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이 아프고 또 맛있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내려놓겠습니까?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자, 어떻게 자녀를 내려놓는지 공동체 고백을 들려드리겠어요. 나는 아들 방문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자는 것을 하지 않고 틈만 나면 도망을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는 날도 잠깐 수포에 간 시간을 틈타 도망갔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보내기 위해 밤을 새며 방문을 지킨 선생님께 인도했지만 도망가서 수련회가 끝난 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수도 없이 아들 방문을 지켰지만 수도 없이 도망가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보내기 위해 방문을 지켜보내지만 학교를 가지 않고 도망간 세월을 수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아들 찾으러 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제 힘을 믿고 제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10일씩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그 아이가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에 대해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기복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사명 때문이고 사명이 끝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통해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식을 못한다는 핑계로 부부 목장을 오픈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니 부부 목장을 오픈하고 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밥은 이 정도 돼야 합니다. 예. 정말 우리는 아들이 속을 안 새겨도 밥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뭔가 이러시는데 그분들은 또 너무 겸손한 거 아니니까 당연한 거니까 너무 또 이 잘난 척을 하지 마시고 예. 그런데 부부목장에 밥 하나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들이 이 정도로 속을 새기니까 드디어 부부목장을 오픈했어요. 집에서 밥을 하게 되었어요. 목장 식구들을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고 아들 사건이 저의 약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가니 전도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들 가진 사람들하고 저는 그냥 딱 그냥 통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것이 땅끝이 어디 아프리카 성교입니까? 내 자식이 땅끝이지. 제가 자살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 교회와 공동체가 있어서 나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다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나에게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가치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니 저의 슬픔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찌질해 보여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는
고등학교 1학년만 3년을 다닌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이제 잘 나누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사님은 아들의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속을 새기니 지혜로워지고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게 되고 집을 오픈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전도할 문이 열리는 적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 한번 오픈 안 하고 목장 예배 안 드리는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들리니까 이게 미스테리라 이거죠. 미스테리온이라 이거죠. 잘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진짜 불신자들은 아무 일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명절에 정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정말 내가 땅끝이 진짜 뭐 북극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 땅끝이 있잖아. 이 아들내미가 얼마나 땅끝입니까? 그러나 이 땅끝을 통해서 너무나도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가득 안게 됐잖아요. 벌써 우리는 그냥 눈물로 통하잖아. 겸손한 마음이 됐잖아. 여러분들 모두 땅끝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가 많아서 전도할 문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를 하려면 그래서 항상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나의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할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지혜롭게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것은 땅끝입니다. 그냥 이런 설교만 듣고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오직하면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땅끝까지 내려가는 순종을 하고 아까 그 상사에게 정말 너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있냐, 애비라고 부르는 아들이 있냐, 이게 땅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께 드릴 정말 열매를 가득히 안고 가는 것은 정말 나의 아까운 것을 던질 때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식 때문에 자식을 내려놓고 돈 때문에 돈을 내려놓고 건강 때문에 건강을 내려놓고 갈 때 하나님은 주께 드릴 열매가 가득 많아서 우리 각자 옆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땅끝에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님께 비바람 앞을 다니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께 드릴 열매,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끝에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외적 훈련과 내적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부터 묵상 기도까지 이 성령 충만이 이제 갈등 충만이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메인 환경이 복음을 전할 환경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외인에 대하여서는 너무도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아끼라고 하십니다. 내 입의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안다고 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언어를 써야 되겠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아니라 초신자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심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응답하십니다. 결국 우리 매임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여러분도 어디 매였습니까? 그건 전도입니다. 자식과 건강과 돈과 모든 인간관계에 매였습니까? 그 전도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합니다. 참으로 나의 매임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정말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적용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십자가신 같은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이상한 상사와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전도라고 하는데, 결혼을 해도 직장을 가도 사회생활을 해도 모든 곳의 결론은 전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삶에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육적인 응답만 응답이라고 금송아지를 정말 만들어 놓고 날마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주님, 모세의 외로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참으로 누구 때문에 이 백성과 걸어가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이 세상에 가장 아까운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나를 치셔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녀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잘되고 삶이 잘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육적인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내가 너무나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식이 수고를 하며, 참으로 돈이 수고를 하며, 아버지는 건강이 수고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전도할 문이 열려야 되겠는데, 결국은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본질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본질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본질이 본질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환경이 수고를 하고 가는데, 주님, 우리의 각자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비를 저희들이 알고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 할문이 곳곳에서 열리는 이번 명절이 되며 저희들의 평성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저희들의 전도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신 곳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